자, 오늘 이데일리 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여전히 상승 탄력은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어쨌든 시장은 계속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자,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의 상승이 이어서 오늘 상승세가 좀 이어지면서 사실 코스피 지수가 2400선을 오랜만에 좀 회복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2400선이라는 뭐 심리적 저항 라인이라는 것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2400선 돌파 이후부터는 조금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현재 외국인 수급들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또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보면서 좀 오히려 좀 돌파 시도를 다시 한번 또 하면서 좀 시장 지수는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은 달러 인덱스를 볼 수 있을 텐데요. 한때 달러 강세를 보였던 자리에서 105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갔던 흐름들이 어느덧 101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100포인트까지 무너지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의 초반대 또는 1200원 이하권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외국인 수급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좀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끌고 가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원달러 환율과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도 현재 6만 1000원대를 좀 돌파하면서 사실 기술적인 저항라인도 분명히 200일선에 좀 존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저항라인에서 지지라인으로 바뀌었다라는 점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시장이 그만큼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지수는 올라온 거에 비해서 개별 종목들이 좀 기대치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경향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자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왜 내 종목은 이렇게 오르지 않지라고 느끼시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지 분명히 좀 낙수 효과로 인한 상승세는 좀 추가적으로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갖고 섹터별 접근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라든가 최근 UAE 관련돼서 원전 섹터 그다음에 신재생 섹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면 이번 주 흐름들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의 분위기는 한번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봤고, 그렇다면은 또 이번 주가 시작된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좀 체크해봐야 될 일정들, 또 이벤트들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구정을 앞둔 한 주기 때문에 좀 거래량이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오늘 돌아오는 월요일 미국 시장이 또 휴장입니다. 마틴 러더킹 데이로 휴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영향이 좀 덜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내일 시장도 좀 무난한 흐름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7일 내는 또 중국의 4분기 GDP 발표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인 4분기 지표들이 나온다라는 점들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합니다. 1분기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실적 시즌이 좀 중반쯤 이어진다라면 1분기 실적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포트폴리오 종목 중에서 지금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투자 전략이 좀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또 이번 주에 전략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내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